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건담 홀릭의 제로기입니다. 예, 오늘은 월요일에 신제품 소개 날이죠. 예, 굉장히 예,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당히 많은 정보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일단 오늘은 총 12가지예요. 예, 12가지 총 스타트부터 하면은 HG 건담 X 마왕 광고지가 제대로 좀 고화질로 떴고요. 그리고 MG 건담 X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그리고 내년에 그 합의 잡지들 부록으로 해서 세트로 나온대요. 예, 머큐리 레이브라는 빌드 파이터즈 무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SD 기사 유니콘 건담의 사진, 이제 각 변형 사진이랑 막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HG 빌드 커스텀의 GP 베이스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반다이 온라인십 판정으로 SD 무사 간마루의 최종 결전 사양을 예, 예약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HGC 유니콘 건담 3호기 페넥스가 한정판으로 골드 코팅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건담 어설트 킹덤에서 좀 EX 버전으로 해서 사자비, 그리고 컨버지 EX2, 프라모 유니콘 건담, 그리고 컨버지 14탄, 컨버지 엄청 나와요. 그리고 로보톤 크로스본 건담 X1, 스컬아트 정보 공개, 그리고 건담 에드 콜렉션 4탄 해가지고 총 12가지입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서 좀 빨리빨리 훅훅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많아야지. 예, 첫 번째로는 건담 X 마왕 공식 광고지예요. 그래가지고 예, 좀 고화질로 막 제대로 떴길래 가져왔어요. 보면은 뭐 기본적인 설명들이 써 있어요. 이뭐 건담 빌드 파이터에서 등장하는 건담 X 마왕을 144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게 있고, 예전부터 쭉 알려드린 거지만은 백팩, 특히 등 부분 백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각부, 무릎이나 어깨 이런 부분도 부분에서 몇 군데가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은 무릎, 그 크게는 무릎, 그리고 어깨가 좀 달라졌는데 설정이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 써 있긴 한데, 뭐 결국 뭐 그냥 초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그냥 건담 X 뭐 개조한 프라모델이다, 뭐 이런 거고. 보면은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틀라이트 캐논을 밑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위로도 잡을 수 있도록 해놓긴 했는데, 뭐 기본적인 모습은 저거 밑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날개가, 그 날개가 아니죠, 반사판이죠. 반사판이 그 니은자 형태가 아니라 저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11월 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좀안더 남았는데, 예, 11월 9일에 발매 예정이고요. 뭐 강화 영화 히퍼 세틀라이트 캐논을 들고 있대요. 뭐랄까, 건담 X 자체는 일반판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출시한 DX보다도 그냥 건담 X가 훨씬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좀 나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MG 건담 X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등장이 했어요. 처음에 그요 이미지가 그거죠. 그 뭐냐, 전시회에서 그 모갑 앞에다 세워놨던 거, 여기 옆에 한자로, 그 일본어로 달은 떠 있는가, 이게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제대로 공개되는, 뭐 어느 정도 살펴볼 수는 있어요. 일단 손은 교체식, 그 엄지 빼고 다 교체식이고, 엄지는 가동식인 그 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플이 굉장히 길쭉길쭉하다는 거, 그리고 백팩에 들어있는 반사판이나 세틀라이트 캐논도 굉장히 길쭉하다는, 잘 빠졌다는 걸볼수 있죠. 일단 요것과 가장 흡사하게 나올 테니까 뭐가보다도 이쪽이 더 싱빙성이 있네요. 쭉 보면 백팩도 뒷모습이고, 약간 앞에 모습, 정면 모습, 그리고 액션샷인데, 이게 어느 정도일지, 가동이 어느 정도일지, 얼마만큼 가동을 하는지, 어느 부위가, 예를 들어 어깨 관절 하나만 하더라도 막몇 개씩 움직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일단 무릎이 갈라지는 기믹도 있고요. 대략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볼수 있죠.
어깨에는 프레임이 없네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건담 NG 건담 X 가격 3,800엔 예, 내년 1월에 2014년 1월 14년 첫 MG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이고요. 건담 에이스 내년 3월 그리고 전격 합의에 내년 4월호 부록으로 머큐리 레브라는 이제 건담 빌드 파이터즈의 무기가 이렇게 부록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 건담 에이스 4월호 플러스 그거랑 거기에 하나 들어있고 전격 합의 4월호에 또 하나 들어있는 거죠. 총 두 개가 따로 들어있는 거죠. 두 개가 하나인데 따로 들어있는 거죠. 상술이라 할지 이게 뭐라 할지 이게 좀 짜증은 나는데 일단 무장 자체는 지금 쭉 조금 내려드렸는데 좀 나쁘지 않죠? 좀 제가 보기에는 맥가이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무장이 저 네모나다 그래야 돼? 저 박스라 그래야 돼? 저 안으로 들어가요. 접혀가지고 진짜 그 뭐야 그 저거처럼 맥가이버처럼 저 안으로 수납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밑에 봐도 그렇고요. 그냥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잡지를 두 개를 사야 되는 거죠. 건담 에이스 3월호 그리고 전격합의 4월호 두 개를 같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사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드 유닛 하나랑 건 유닛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머리 좋다 머리 좋다. 예, 이름은 머큐리 레브. 아직 가격 같은 거는 잡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격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 소식으로 가세요. 예, SD 건담 레전드 BB 기사 유니콘 건담의 이미지가 상세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비스트 모드. 그래, 이게 비스트 모드. 그리고 뿔이 몇 개가 더 공개가 하나가 더 공개가 됐었는데 이거죠. 무슨 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치 조조 건담의 같은 그 비스 구브리한 그런 이미지? 하지만 요거는 상복전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쨌든 저게 제대로 된 뿔이고 이게 좀 추가로 들어가 있는 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크드 모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유니콘의 그걸 표현하고 있죠. 보면은 아마 저 스커트나 어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아마 그거지 않나 파츠 교환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라질 수가 없어요. 파츠가 저게 보면은 스커트 보면은 가동 부위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동 부위가 없죠? 스커트가? 예, 보기만 이것만 보면은 스커트는 아마 갈아 끼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무슨 좀 패스포드 같은 저 이상한 카드를 들고 있는데 저걸 모르겠어요. 뭐 건담 워즈 카드인지 막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설정을 아직 잘 몰라서 저게 등장 요 기사 유니콘이 등장하는 게임이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저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마스크드 모드와 비스트 모드를 구분짓는 거는 그 헤드 파츠 헬멧의 앞뒤 그 헬멧이 앞에서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저 뿔을 빼오는 것 같아요. 그쵸? 저 꽁지처럼 지금 머리 꽁지머리처럼 저렇게 달려있는데 뿔이 몇 끼죠. 저게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올릴 수 있고 이게 공식 사진이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네요. 기사 건담 나이트 건담의 켄타로스 모드? 예, 저거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해요. 저게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방패 실드는 아마 가동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이고요. 가격은 1000엔이고 11월 달에 발매를 해요. 11월 언제지? 아마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엑스마왕이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순이 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 HG 빌드 커스텀 GP 베이스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그 건담 빌드 파이터즈의 그 뭐야 Set your GP base 이러잖아요. 배틀 시작하기 전에 예, 그겁니다. 정확히는 그냥 액션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HG 전용 액션 베이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기 위에 안에다가 카드를 꼽을 수 있게 저렇게 해놨다고 해요. 디스플레이용 카드 저거 저기다가 자기 이름이랑 그 써두면은 내 건담이 되는 거지. 아닌가? 맞을 거예요. 예, 가격은 600엔이고요. 건담 맥스 마왕이랑 같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9일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소식. 예, 프리미엄 반다이 온라인샵 한정 SD 레전드 베이비 무사 간마루 최종 결전 사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무기 이름이랑 이런 게 독특해요. 석파천경검이라던가 등등. 예, 이것이 바로 명경지수 샬라샬라 어쩌고저쩌고. 야, 이거 정보 찾는데 웃겨 죽을 뻔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냥 무사 간마루랑 다를 게 없어요. 뭐 펼쳐진다든가 등에 백팩 쪽이 뭐 펼쳐진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특별한 거라고 하면은 매키 파츠가 상당히 많이 부속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뭐 다른 이미지? 살짝 다른 이미지? 예, 일단 매키 파츠가 다른 거에 따라서 예, 약간의 이미지도 변경이 있었어요. 근데 가슴 파츠라거나 그런 거, 이게 석파천경검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그냥 G건담에서 나오는 거는 석파천경권이죠, 권. 주먹에서 뭐 날아가는 건데, 예, 얘는 검입니다, 검. 무사답죠? 아, 간지나요? 예. 이런 식이라고 해요. 그니까 매키 파츠 기본 최근에 발매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사 건담? 그냥 무사 건담 있죠? 그 빨간 거, 그 매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키 파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사진도 굉장히 많죠?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사 간마루처럼 저런 이런 식으로 예 덮어줄 수도 있다고 해요. 가격은 2,100엔. 아직은 클럽지에 공개가 안 됐죠, 아직? SD 예약을 가끔 받았는데 예전에든 지금 또안 받는 건지. 예, 내년 1월에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HGC 유니콘 건담 3호기 펜엑스의 디스트로이 모드. 예, 리미티드 골드 코팅이라고 해요. GFT 그 건담 프론트 도쿄에서 판매하는 건 똑같고요. 그대로 발매라고요. 11월 30일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가서 사고 싶다. 난 일본 못 가지 지금. 다음 소식이요. 예, 퓨전웍스의 건담 컨버지 EX 두 번째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요. 프라모 유니콘 건담이고요. 베이스가 들어있는데, 그 프라모 상태에서도 전시가 가능하고, 프라모에서 장비들을 떼어내서 그 거치대에 달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또 전시가 가능하다고 해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퓨전웍스 시리즈가 그렇게 큰 아니 이제 큰 아니 크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얘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볼륨이 크다고 해도 1800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건담 머설트 킹덤의 EX 세 번째 시리즈 사사비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이었나? 예, 이것도 아까 유니콘도 아마 내년 1월이 맞을 거예요. 이게 맞단 말이죠. 여기선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아, 2월인가 보다. 1월에 그 니가지랑 뉴건담이 들어있는 그 건담 어설트 새로운 시리즈가 발매를 하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사자비가 발매 같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자비 같은 경우는 판넬을 사출할 수 있는 그 효과 파츠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펙트 파츠 들어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래도 살만할 것 같아요. 그 샤트리아도 이뻤거든요. 그쵸? 자, 열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예, 퓨전웍스 건담 컨버지 14탄, 14번째 시리즈입니다. 건담 컨터와 함께, 더블 컨터와 함께, 뭐, 리가지, 바잠, 조크, 야크트토가 두개 시리즈, 그리고 도파이터랑 마젤란 어택.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예, 들어있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내년 초 이렇게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갖고 싶은 게 조크랑 더블 쿼터 정도? 가격은 예, 각 박스당 각한 개당 400엔이고요. 자, 그러면은 예, 11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로보톤 크로스본 건담 맥스 1 개개 스컬 아트. 예, 스컬 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X1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X1 카이, 그냥 X1에 개 하나만 붙어 있으면 그냥 크로스본 건담 X1인데, 그거는 킹케도 나우가 탑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 스컬하트는 그 킹케도 나우한테 토비아가 그 X1을 물려받아요. 그때 이제 토비아가 이렇게 바꿔치는 거죠. 갈아 끼는 거죠. 좀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개수를 거쳤다고 해서 개 스컬하트예요. 이쪽 보면은 일단은 로보톤이라고 해요. 그럼 뭐 로보톤 크로스본 건담은 전부 다 뭐 다 망토, ABS, ABC 망토를 다 걸치고 있었고 굉장한 퀄리티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았었죠. 품절도 금방 났었어요. 생각보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도 아직 미정, 발매일도 미정, 다 미정. 일단 이미지부터 공개가 됐어요. 좀 저는 예전에 크로스본을 못 샀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싶네요. 마지막 12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소식입니다. 건담 헤드 콜렉션 네 번째 시리즈 11월 달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뭐가 뭔지 아시겠죠? 일단 트레이딩 피규어입니다. 상자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저 헤드 콜렉션 굉장히 퀄리티 있고 디테일 좋은 저 건담 헤드만 모빌 슈트 헤드만 들어있는 거죠. 사이즈도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아마 총 10개가 들어있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을지. 일단 그리고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의 헤드 파츠 그리고 신안주의 헤드. 신안주 헤드가 디테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는 좀 미안한데. 어쨌든 머리에 민둥산의 저 무늬, 날개 같은 문양이 들어가 있고 뭐 볼에도 막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리가지가 있고요. 리가지는 좀 안 이쁘네요. 아무래도 약간 역삼각형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삼각형의 직삼각형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그리고 알파질 다음 들어있는 게 스트라이크 건담이죠. 스트라이크 건담 디테일 보소 장난이네. 일단 가격은 각 580엔이고요. 11월 27일에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크릿이 하나 더 들어있대요. 시크릿이. 근데 뭔지 모르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요 베이스만이 아니라 라이트 베이스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마 건담 컬렉션 DX 9번째 시리즈에서 채용한 걸 텐데 그 라이트 베이스를 꽂고 이 헤드 파츠 꽂은 다음에 그 머리를 딱 누르면 발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헤드 파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좀 아쉽고 예 여기 보면은 발광 베이스에 세트하고 머리 모양을 누르면 눈이 빛이 난다. 얼마나 빛이 날지. 저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갖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사자비가 갖고 싶네요. 사자비가 아니죠. 신안주죠. 이런 예, 신안주 헤드 파츠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게 특히 뿔도 좀 길쭉길쭉하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좀 기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자비 신안주가 훨씬 끌리네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온 홀링 뉴스 신제품 소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총 12가지 소식이었죠. 이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냐고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MG 건담 X네요. 최근에 그 건담 X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고 있어서 멋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건담 홀링의 재료규였고요. 홀링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빠빠시.